세수 A는 E 로그 0.1 323, B는 로그 25분의 1, C는 로그 0.1의 3 빼기 1. 이거는 진수 아니야? 그 빼기 1 있는 거야? 에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 대소관계. 그 로그 대소관계지? 그 로그의 대소관계 기본은 뭐냐? 밑이 맞아, 밑. 여기는 밑이 10이네? 이게 사용 로그고, C 0.1. 밑을 맞춰줘야 된다, 밑. 그러면 이제 0.1 아니면은 10으로 맞춰야 되는데, 뭘로 맞춰도 상관없어. 0.1로 맞춰도 상관없고, 10으로 맞춰도 상관없고. 0.1로 맞추자. 왜? 아, 왜냐면은, 이건 하나만 맞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것부터.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밑은 맞춰줬으니까, 밑을 맞춰줬으면 어떡하냐? 진수를 뽑아내는 거야, 진수. 자, 밑이 맞춰졌어. 밑은 우리 0.1로 하기로 했어. 0.1로 맞출 거고. 그럼 이제 진수를 찾아야겠지, 진수. 그럼 진수는 얘가 넘어가야지. 얘가 이제 다시 가가지고, 밑이 0.1이면서 진수만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로그 0.1에 3 루트 3의 제곱이 돼. 3 루트 3의 제곱. 그래서, 로그 0.1에 3 루트 3 제곱하면은, 뭐야, 이거? 9 곱하기 27. 27. 아, 그러니까 밑이 이제 0.1이고, 진수가 27이 나왔네. 자, B는 끝났고, 아, A 끝났고, 자, B. 자, B는 이제 밑을 해주면 밑. 그럼 이제 B는 로그. 여기 이제 10에 밑이 이제 10이 있는 거지. 10에 25분의 1인데, 밑에 12. 그 0.1로 맞춰줘야 돼, 0.1로. 0.1로. 그러면은 10을 0.1로 고쳐주면은 10. 아, 이게 어렵네. 10은 0.1에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치? 10은 0.1은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0.1로 맞춰줘야 되거든, 0.1로. 그러니까 0.1은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역수되니까 10이 되는 거잖아. 10. 그래서 요 10을 0.1로 고쳐주는 거야, 0.1로. 그러면 로그 0.1에 마이너스 1제곱에 25분의 1이야. 그러면은 밑은 맞춰졌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잖아. 그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은 로그 0.1에 25분의 1이거든? 그럼 어떡하냐? 이제 마지막, 다시 이제 우리 요 마이너스가 요로 가는 거, 요로. 요로 가서 붙어버려. 그러면은 밑이 0.1이면서 진수가 나오는 거지. 그 뭐가 되냐? 로그 0.1에 25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5가 나오는 거, 25. 진수 나왔네? 지금 B의 진수가 나왔어. A의 진수는 27이고 B의 진수는 25가 나와. 25. 그다음에 세 번째. 로그 0.1에 3 빼기 1. 로그 0.1에 3 빼기 1.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끝났어. 밑이 나왔잖아. 밑이 나왔고 진수 나왔고 끝났어. 그러면은 뭐래? 이거를 로그로 바꿔줘야지. 0.1로. 그럼 뭐가 되냐면은 로그 0.1에 3. 이거는 1을 이제 로그로 바꿔주면은 로그 0.1로 바꿔. 0.1에 0.1이 되는 거지. 밑하고 진수가 같아 1이 되는 거야. 0.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1을 지금 로그 0.1, 0.1로 바꿔준 거야. 그러면 이제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의 나눗셈이 돼. 그래서 로그 0.1에 뭐가 되냐? 0.1분의 3이 되는 거, 0.1분의 3. 따라서 뭐가 되냐? 로그 0.1에 30이 되네, 30. 야, 나왔네. 30. 그러면은 27, 25, 30. 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지, 이거. 밑이 뭐야? 밑이 지금 1보다 작잖아.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야, 지금 A, BC가 있으면은, A, BC가 있으면은, A는 진수가 27, 25, 30. 27, 25, 30인데, 밑이 지금 0.1이니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진수 크게, 큰게 작은 거야. 진수가 커지면 작아진다고.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제일 큰게 뭐냐? B가 되는 거야, B. B. 그 다음 큰게 A.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C가 되는 거지. C. 그래서 답이 C, A,
B가 된다. B. 그치? 제일 작은 게 커지는 거야. 밑이 지금 0.1이니까. 그래서 이제 CAB. 아, 4번, 4번. 4번이다. 다음, 116번. 도함수 fx는 x 플러스 1, gx는 이 x제곱에 대하여 함수 y는 g 가로 fx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먼저 이거 합성함수지, 이거는? 이거 합성함수부터 구하자. y는 g 가로 fx. 그러면은, 아니, g가 2x제곱이니까, 2x제곱. 여기에 이제 fx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x에. fx가. 그러니까 뭐가 돼? x 플러스 1. 그러니까 y는 2에 x 플러스, 요게 이제 요놈의 역함수 구하라고. 요놈의 역함수. 요놈의 역함수가 뭐냐? 역함수가 아니라 역함수. 그러면 얘 역함수는 이게 이렇게 나면 되게 좋은데. 2x제곱. 얘 역함수는 y는 로그 2x거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지 않냐?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바로 하면 안 돼. 평행이동하면 바로 하면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역함수 구하듯이 x에 관하여 푼 다음에 x, y를 바꿔줘야 돼. x에 관하여 푼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x가 지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로그로 나타내는 거지. 밑이 2인 로그. 그럼 x가 나오지. 그럼 밑이 2인 로그를 때리면은 밑이 양변에다가 밑이 2인 로그 때리면은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2의 y는 x 플러스 1이 된다고. 그치? 그러면 x는 뭐가 되냐? 1을 이항시키면은 로그 2의 y 빼기. 그럼 x에 관하여 나타났지? 그 다음 어떻게 돼? x랑 y 바꿔 쓰는 거지. 그러면 y는 로그 2의 x 빼기 1. 요게 답이다. 요게 역함수 되는 거야. 요게 역함수. 그래서 이제 답을 이제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역함수. 그러니까 이제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로 나오는 거지. 로그로. 117번. 1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로그 2x, y는 로그 4의 x 직선 y는 k의 교점을 각각 ab라 선분 AB는 E를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셔. 단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그 좌표 평면에 뭐 도형이 나오잖아. 도형? 도형? 도형이 나와가지고 뭐 도형의 넓이, 뭐 좌표 평면에? 좌표 평면에 이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좌표 평면에서 뭐 도형의 변의 길이? 이런 식으로. 선분의 길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요 A점하고 B점의 좌표를 구하란 얘기야, 이거. A, 뭐라고? A점을 구해라. 근데 A점하고 B점의 좌표가 숫자로 나올 리가 없는 2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로 나올 리가 없고, A점하고 B점을 나타내라 이거지. 문자를 가지고. 나타내라. 그래서 식을 만들란 얘기야. A점하고 B점의 좌표를 구해서 A점하고 B점의 좌표. 그요 길이가 2다. 그럼 이 길이가 이 길이는 뭐냐면은 이거지. A점의 y좌표랑 B점의 y좌표를 구해서 요것에 요거 빼면은 2란 얘기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y 중요한 게뭐 y좌표야, y좌표. y좌표. 그래서 그 여기 x는 k? 요점의 좌표가 k. 그 y좌표 나왔네? 그럼 A점은 그러면 요 함수에서 x에다 k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뭐, 로그 2의 k가 돼.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로그 2의 k라고. y좌표가. y좌표가. 그 다음에, 그 b점의 좌표는? b점의 좌표는 요 함수에다가 k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 x좌표 k니까. 그 뭐가 돼, 이거? 로그 4의 k 해놓고 길이가 2란 얘기는 얘에서 얘를 빼면 뭐다? 2가 나온다. 그게 ab 길이 아니냐. AB 길이.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는 로그 2의 K 빼기 로그 4의 K다. 그럼 뭐냐 이거? 야 그러면은
로고, 아무튼 이게 뭐라고? 2라고 2. 이게 2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거 조심해야 돼. 딱 보고, 지금 밑이 달라? 밑이 다르다. 밑이 다르니까, 이거 저기, 로그의 뺄셈이라고, 이거 나눗셈 하면 안 되고,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되겠지. 그러면 이건 로그 2의 K가 되는 거고, 빼기 4는? 4는 2의 제곱으로 맞출 수 있겠네, K. 그러면 이제 이건 로그 2의 K. 여기서 이제 밑에, 그 거듭제곱이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면은 2분의 1이 되겠지, 2분의 1. 저기 분모가. 그래서 로그 2의 K가 된다고. 그러면은 로그 2의 K 빼기 2분의 1 로그 2의 K니까 답은 2분의 1 로그 2의 K네. 요게 얼마다? 2다. 즉, 2분의 1 로그 2의 K는 2라고 2. 그럼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 로그 2의 K는 4. 그 K는? K는, 그러면 K는 2의 제곱이, 2, 아이, 그럼 K는 2의 4제곱이네? 그치? 2의 4제곱? 그치? 2의 4제곱 하면 K가 나오는 거지? K는 얼마 그래서, K는? 16이 되나? 16. 자, 그렇게 푸는 문제다. 16. 다음, 118번. 함수 f(x)에 대하여 f7은 0, f11은 1이고 함수 f(x)의 그래프는 얘를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일 때 a 더 b 값. 그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a가 들어가는 거고 그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y 대신에 y-b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y 대신에 y-b 들어가니까 y-b는 로그 2,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x-a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요게 이제 fx가 되는 거지. fx. 그러면 이제 자, 이항시키면은 y는 그래서 이제 로그 2에 x-a 플러스 1 플러스 b. 요게 이제 f 그럼 요게 fx가 되겠네, fx. 아, 그러면 이제 이걸 fx로 쓰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fx 나왔고, 그러면 이제 됐고, 여기에서 f7이 0, f11이니까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이게 이제 7일 때 0이 들어가니까, 그럼 대입한다고. x에다가 7, y에다가 0, 아니, y가 아니라, 아, 여기다 써야겠다. 먼저 f7은 0. f7은 0. 그러면은, 7은 0. 그러면 요 x에다가 7을 집어넣어. x에다 7을 집어넣으면은 로그 2에 7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b 하면 뭐가 이게 0 나온다는 얘기지, 0. 그치? 그 요렇게 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쓰고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 아, 두 번째 뭐냐? F11은 1. F11은 1. 그럼 이것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X에다 11 집어넣어. 그럼 로그 2에 11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B 하면 뭐다? 1이다, 1. 1. 해놓고, 얘랑 얘 연립. 연립한도 연립. 야,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연립을 하려면은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속어야, 속어. 속어. 그러니까 하나 없앤다고. 그럼 얘랑 연립을 해. 그럼 연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무튼 A든지 B든지 하나를 이제 없애야 되지 않냐. 그뭐 없애는 게 편하냐? B 없애는 게 편하네. 위에서 밑에 거 빼버리면 되지. 위에서. 위에서 밑에 거를 빼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거 속어를 하는 거지, 속어법. 위에서 밑에 거 빼버리면은, 야, 이렇게 쓰자. 그럼, 로그 2에 7 마이너스 a 빼기, 로그 2에 1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1 없어지,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를 대는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그러면 이제 이거 a 값 나오겠네. 그럼,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의 나눗셈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로그 2에,
11 마이너스 A분의 7 마이너스 A가 되네.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얘를 그러니까 요거 이제 로그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1 얘를 미치 2인 로그로 바꿔줘. 미치 2인 로그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진수 이렇게.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11 마이너스 A분의 7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치, 요거. 미치고 지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11. 그럼 풀면 되겠네. 따라서 이거 2분의 1. 자,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지. 2분의 1은 11 마이너스 A분의 7 마이너스 A. 그러면 요렇게 곱한 거는 요렇게 곱한 거랑 같다. 식자 보면 되지. 먼저 그러면 11 마이너스 A부터 곱하자. 그럼 11 마이너스 A는 2 가로 7 마이너스 A다. 그럼 저기 전개해. 11 마이너스 A는 2를 곱하면 14 마이너스 2A. 그 다음 2항에. 얘 2항. 그 다음에 얘 2항. 넘어가면 A는 얼마? 3. 그러면 A는 3. 그러면은 B는 어떻게 구하냐? B는 요 위의 식에다가 넣을까? 일단 A는 3 나왔고, A는 3 나왔고, 여기다 3 쓰자. A는 3 나왔고, 난 B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A에다 3을 집어넣어, 여기다가 3 집어넣어. 그 B 값 나오지. 자, 3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 7에서 3 빼니까 로그 2에 4 더하기 1 더하기 0이 되는 거지. 그럼 로그 2의 4는 얼마? 2지 2. 그러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B는 0이 되는 거야.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두개 더하면 0이 되네. 0. 답이 0이다. 0. 119번. 119번.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일 때 세수. A는 로그 2의 A. B는 로그 2의 a분의 1, C는 로그 a의 2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사실 이 모든 함수는 그래프를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쉬워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막 이제 싫을 텐데 당연히 싫겠지, 그래프 그리는 게.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이제 막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은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되게 쉬워져. 이걸 그래프로 이해하면 되게 편해. 이것부터. 이건 쉬우니까. A는 로그 A의 A. 그러면 이제 X축을 A라고 하고, 가로축을 A로 하고, 세로축을 Y라고 했을 때, Y로 때, 그러면 A는 뭐가 되냐면은 로그 2의 A거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A가 1일 때 0이 되는 거고, 1일 때. 그다음에 A가 2일 때 1이 되는 거지. A가. 그렇지. 2일 때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두 점을 지나는 거지. 그렇지? A가 1이면 0 되는 거고, A가 2가 되면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밑이 2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요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증가. 그래프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이게 다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만 되는 거지, 요거만. 그래프는 요거만 그려지는 거지. 왜안 그려져? 요거만 그려지는 거, 요거만. 이거는 다 그려지는, 요거만 그려진다고, 요거만. 그래프가. 증가함수. 증가함수. 따라서 A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0부터 1까지야.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요게 이제 A가 되는 거지. A의 범위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B는 뭐냐? B는 뭐냐? 로그 2의 A분의 1이거든? 그러면은 B는 로그 2의 a분의 1이었냐? a분의 1? 그럼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 그러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앞으로 가. 마이너스 앞으로 가서 로그 2의 a가 돼. 로그 2의 a가 되네. 그렇지? 그러면은 아 이거 이렇게 쓰지 말자. a를 이렇게 쓰자. 그러면 그 a 그러니까 로그 a가 로그 2의 a였잖아. 요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잖아. 그러니까 a가 요거 있잖아. 로그 2의 a잖아. 요거 a 한 거지. a. 그러면은 b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된다고. 그러니까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돼. 그럼 여긴 0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부등호 방향 바뀌지. 그치? 그러니까 b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돼. 결론이. 그치? 그러니까 이거 부등호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작은 거를 왼쪽에다 쓰자. 작은 거를. 그래서 이제 작은 거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이렇게 쓰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은 A가 B보다 크네. A가 B보다 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C. 그럼 C는 뭐냐? C는 로그 A2. 그럼 로그 A2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마지막 C야. 로그 a의 2는 우리는 이제 밑이 2인 로그를 잡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밑이 2인 로그 잡아버리면은 뭐가 돼? 로그 2의 a분의 1이 돼버려. 로그 2의 a분의 1.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이제 그얘 범위 구하는 건데 그 학생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 보면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상당히 많은데 초등학교 때 아마 역수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역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수 빼고 양수인 경우 만일에 이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역수를 취해 버리잖아. 그럼 x는 1보다 크게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x가 2분의 1, 예를 들어서 x가 뭐 2분의 1, 3분의 1이다. 3분의 1. 역수해버리면 3, 뭐 2, 3이 돼버리잖아, 역수해버리면. 역수를 해버리면은 2하고 3이 되기 때문에 1보다 크다고. 근데, x가 만일에, 아, 이거 뭐야, 이거. x가 만일에 1보다 크잖아? x가 1보다 크잖아. x가 1보다 커버리면은, x분의 1을 해버리면 1보다 작어. 0보다 크고 1보다 작어.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야. 근데,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학생들이 까먹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가 예를 들어서 뭐, 1보다 크다, 뭐, 2라든지 3이잖아? 그럼 역수 때려버리면 2분의 1, 3분의 1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역수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처음수보다 작아진다든지 커지는 게 아니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아니면은 1보다 큰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아까 어떤 수였냐? 얘는 1보다 작다고. 1보다 작어. 그럼 얘를 역수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 1보다 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C 같은 경우 그래서 로그 2의 a분의 1은 1보다 크다가 돼.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를 역수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게 뭐냐?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b가 되는 거야. c가 제일 크고, 그 뭐야? 3번인가? 그치, 3번 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 c.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이제 수학 실력도 이제 필요하다. 120번. 두함수 y는 100의 kx제곱, y는 288분의 k 로그 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음수 k값을 구하시오. 자, 중요한 말이 뭐냐?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이게 중요하지. 직선 y는 x에 대해 이게 무슨 말이야? 직선 y는 x에 대칭이라는 얘기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 역함수 관계
얘의 역함수를 구해서 얘랑 같아 버리면 되지. 뭐 얘의 역함수 구해서 얘가 나와도 되고. 근데 나는 이걸 구하겠어. 얘의 역함수를 구하겠어. 그럼 이제 얘 역함수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역함수 구할 때는 x에 관하여 푼 다음에 x랑 y를 바꿔 쓰면 돼. 그러면 이제 요식은 이제 y는 100에 kx제곱.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x에 관하여 이제 식을 잡아야 되니까 양변에 밑이 100인 로고 때려버리는 거야. 밑이 100인 거. 지금 x가 지수인데 밑이 100이니까 양변에 밑이 100인 로고 때리는 거야. 그러면은 로그 100에 y는 여기 뭐냐? 로그 100에 100 kx제곱 되는 거지. 100kx제곱.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로그 100에 y는 kx가 되는 거야. kx. 로그 100에 100은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k로 나누는 거지. k로 나누면은 드디어 이제 x 나온다. 그럼 x는 k분의 1 로그 100에 y다. 로그 100에 y. 근데 그 지금 여기가 이제 로그 밑이 100인데 우린 이제 요거 여기가 100에서 100이라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상용 로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밑을 얘랑 맞춰줘야 돼. 지금 여기에서는 x의 밑이 100이니까 로그 100으로 때렸지만 얘랑 맞춰주려면은 밑을 10으로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이거 100까지 고쳐줘. 100까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돼. x는 k분의 1 로그 10의 제곱에 y니까,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 나왔지? 밑에 이제 거듭제곱은 앞으로 나가면은 분수로 나오잖아. 2분의 1로. 그치? 요 2는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x는 2k분의 1 로그 10y다. 근데 이제 로그 10은, 밑이 10인 거는 생략하지. 상용 로그. 그 이게 나온다고. x는 그 다음에는 x에 관한 식이 나왔으니까 xy 바꿔. 그럼 뭐가 돼? y는 2k분의 1 로그 x다. 나왔네. 이게 뭐 역함수.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288분의 k 로그 x. y는 288분의 k 로그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이. 얘랑 얘랑 같다. 그니까, 2K분의 1 로그 X랑, 288분의 K 로그 X랑 같아야 된다. 그니면은 얘랑 얘랑만 같으면 되네. 2K분의 1이랑 얘랑 얘랑만 같으면 되네. 따라서, 2K분의 1은 288분의 K다. 아, 양변에 2를 곱해버리자. 그래서 여기 2 없애고 2 곱하면 144. 이거 하면 되겠네. 144. 아, 그러면 쉽네. 이렇게 곱하면 K제곱은 얼마? 144. 그래서 K제곱은 144. 근데 아까 K가 양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12가 되는 거지, 12. 그래서, 아, 음수구나. 아, 양수가 아니라 음수다. 마이너스 12. 아, 이것도 막판에 틀릴 뻔했다, 막판에.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된다. 좀 쉬었다 하자.